우와, 사람 많다. 우와, 국수 자리를.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경동시장이 되게 핫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점심 약속을 거기로 잡아서 맛있는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리고 오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따스하고 드라이브 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뭘 먹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히 찍어볼게요. 오, 사람 많다. 우와, 여기 여러분 경동시장에 들어왔는데 엄청 넓네요. 정육점. 오빠, 이거 뭐야? 인삼을 이렇게. 우와. 여름에 삼계탕 만들 때 여기서 사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가 골목골목 뭐가 있어요? 여긴 야채골목이네. 여기 그 지하 1층 왔는데요. 여기에 그 안동집이라고 국수집이 되게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저기. 맛있어요. 맛있는 거. 배추 자체가 여기서 국수랑 돌솥 비빔밥, 부추전, 배추전 이렇게 시켜봤어요. 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국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거 먹을게요. 밥을 한 번 더 올려서. 여러분, 오늘은 비빔밥하고 청국장 준비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그 먹방에서 그 수원 남문시장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그 순두부, 아니? 두부. 두부랑 청국장, 그리고 나물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빔밥과 청국장을 준비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빠가 만들어준 음식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빠 준비한대요. 이정현 커트야. 왜? 왜? 왜 커트야? 내가 만들 일이 생겨버릴 것 같아. 만들어줘야 돼. 김치. 이게 지금 삼겹살 만드는 거야? 이건 청국장이었어? 김치, 돼지고기, 청국장. 저 물 좀 더 붓게. 이따가 이거 막 끓으면. 잘 저어주세요. 그. 와, 밥도 맛있게 됐다, 그치? 우와, 누룽밥 됐네.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 몇 개? 오빠 두 개, 강이 하나. 오빠 두 개? 난 세 개. 계란 후라이. 이게 시장에서 사온, 이건 두부. 그리고 청국장.
밀 좀 넣냐? 아니, 그 밥만 넣어야지. 밥만 넣어야지. 두 분 다 넣으려고. 청국장을 3분의 2 정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오. 코인 육수 이거 진짜 편해요. 이렇게 좀 녹게 해가지고 좀 넣으면 좀 잘 녹더라고요. 와, 좋았어. 이걸 다 넣는다고? 어. 손이 크네. 근데 마파두부 해먹었어도 맛있었겠다. 이거 무슨 옛날에 엄마가 사골국물 끓였던 것처럼 며칠간 청국장만 먹어야 돼. 맞아. 고춧가루 바글바글 끓이면 완성이야. 며칠 먹어야 돼? 이틀이면 다 먹어. 이틀이면 먹어. 이틀이면. 이거 여러분 청국장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고소하니. 아, 이거 시장에서 사온 건데 10,000원. 네, 이렇게 한 팩이었어요. 괜찮지 않나요? 딱 비빔밥. 간이 한 컷 찍어줬으니까 이제 오빠도 먹어야지. 네,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진짜 맛있어. 비비는 시간을 못 기다리겠어. 빨리 먹고 싶어서. 국물을 좀 많이 넣고. 좋은 생각이네. 듬뿍 많이 넣어. 가은이가 그렇게 한 거를 촬영했으면서도 생각을 못했어. 이거를 넣어서 먹으니까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지? 청국장 다 넣길 잘했네. 어. 부족했을 것 같아. 근데 나물이 너무 맛있다. 아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그냥 한 팩에 사니까 딱 이거 사놓으면 비빔밥 재료잖아.
비빔밥 4인분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4인 양?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값이. 여러분 정말 이제 봄이잖아요. 봄나물 싹 무쳐가지고 밥에 이렇게 싹 비벼 먹으면 비빔밥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전에 와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숙소 근처에서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찾아보다 남편이 여기 가고 싶대요. 와봤습니다. 오빠 골라. 오빠 먹고 싶은 거. 내부가 너무 예쁘다. 엄청 예뻐. 분위기 진짜 좋아요. 시즌다. 벚나무도 있어. 그러니까 분위기 진짜 좋아. 그치? 화려하고 뭔가 잘 골랐다. 예쁘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적혀 있었는데 많은데? 이 정도면? 이거 1인분이라고. 맛있어? 오빠가 이거 먹을 때 지금 방금 후루룩 거리지 말고 예쁘게 좀 먹어봐 했는데 미안해. 이런 나라서 여러분들 미안해요. 잘 안 돼요. 후루룩은 안 했다. 맛있다. 오빠 쪽 진짜 예쁘게 나와. 어. 나랑 어울려? 어. 아니 웃긴 게 여러분 저는 약간 포차 뭔가 이렇게 노포 이런 분위기 진짜 좋아하고 남편은 좀 이런 거 좋아요. 되게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 남편이 더 좋아해요. 분위기 좋고 스테이크에 와인 마시고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어, 되게 이쁘게 나와 여기. 오빠도 후루룩 했어. 그러니까 어려워. 그냥 먹자. 오빠. 몇 년 먹듯이. 오빠 진짜 이쁘게 나와. 네? 오빠 진짜 이쁘게 나와 지금. 여기 되게 그 자리가 약간 핫플 자리인 것 같은데. 맛있다. 여기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운이 좋은 것 같아. 왠지 사람 많 여기 지금 먹기 힘든 곳 같아. 예약도 많고 이게 제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 아까 보니까 인기가 많은 데지. 평일이라든 그리고 이른 시간이라 괜찮은 것 같아. 그치 그치. 오 괜찮다. 오빠도 새우 하나 먹었어? 응 먹어. 오빠 먹어. 새우 또 있어. 여러분 우와. 오늘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우와. 이거 봐. 이거 여기 고기 이거 메쉬 포테이토네. 아래가 이거 메쉬 포테이토. 고기 좀 보여줘. 응. 이거를 오빠 좋아하는 스테이크네. 이렇게 우와 굽기도 딱 좋아. 응 좀 잘라 먹어야지. 그럼 한 입에 먹어줘야지. 아니 근데 아껴 먹어야 돼. 응? 자 나는 메쉬 포테이토 이거 올리고 이게 뭐야? 뭔 소스가 있네? 스테이크라는데? 진짜 맛있어. 근데 값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좋은 밤이에요. 올 봄은 예쁜 벚꽃도 보고 뭔가 좋은 기억이 많이 있네요.
최근에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뭔가 지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짬짜면? 비빔 짬짜면? 처음 보는 메뉴네. 배고파. 짬뽕하고 짜장하고 섞인 건가? 응, 그런 것 같아. 먹어봐. 먹어볼 거야. 고기가 구야. 고기가 구? 응. 어? 내 꿈 큰 게즈 구셨나? 맛있다. 무슨 맛인지 알겠다. 내 생각엔 고기가 한 8.5 정도 될 것 같은데? 반응 없냐? 아, 짜장면 맛있네. 짜장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니 찍먹이라서 여기만 부은 거야. 찍어 먹으라고. 거품이 강하네. 그니까.
우와, 완전 꽉꽉 채웠다. 아빠 이렇게. 어, 오케이. 여러분, 이거 달래장 만든 거랑 얼갈이 겉절이 기체에서 점심 먹을 거예요. 원래 오늘 저 촬영이 있었던 날인데 여기 지금 미담이 있거든요, 아래? 미담이가 다리를 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다행히 그 고관절이랑 이런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서 며칠 쉬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은 이미 못하고 오늘은 점심 먹고 편집하고 그럴 겁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며? 저녁에 친구 만날 것 같아요. 저만 달래장 제가 만든 거 이렇게. 맛있어? 싸먹을래. 봄 향기가 확 느껴져. 달래 더 사와야지. 맛있다. 맛있는데? 이거 이렇게 김에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